안녕하세요. 지구과학 강사 이재경입니다. 현재 고2, 고3, 여러 학원에서 고2, 고3 지구과학 수업하고 있고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부 관련학과 졸업한 전공입니다. 예. 오늘 지금 안내드릴 수업은 조금 독특한 수업이에요. 고2 내신도 아니고, 고3의 수능도 아니고, 대상은 고2로 하되 수업의 내용은 내신보다는 수능에 집중된 고2 지구과학원 조기 수능 대비반에 대한 안내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예. 우선 지구과학이란 과목이 어떤 과목이고, 그리고 지구과학이란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 시험인지, 그런데 요새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바뀐 지구과학에 대해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교육 시대에 이제 세움학원 강남매 같은 데에서 고2 또는 고3 또는 N수생들 만나고 있고요. 먼저 첫 번째로요. 제가 방금 전에 지금 그 장소나 시간의 제약 때문에 영상으로 만나서 죄송한데 방금 전에 고3들 수업을 끝나고 저녁 때 남아서 지금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 지금 찍는 날짜가 목요일인데 목요일은 고3들하고 만나요. 고3들하고 만나고 목요일 금요일은 고3들하고 만나서 현재 어떤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고3이나 재수생의 커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지구과학의 수능으로서의 의미가 뭔지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글씨가 잘안 보이실 거예요. 관련된 유인물은 다음 교육 2층에 제가 비치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자료 받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왼쪽은 응시 인원인데 글씨가 안 보이시죠? 그냥 요약을 하자면, 매해 증가하고 있고요. 제일 많습니다. 물화생지 중에 제일 많아요.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N수생의 유입이 있기 때문에 지구과학은 늘 늘고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17만 명이 선택을 했어요. 17만 명. 생명이 16만 명이었고 지구과학이 제일 많습니다. 그럼 제일 많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진입장벽이 낮아요. 이게 물리나 화학에 비해서. 중하위권 또는 상위권 여러 학생들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선택자 수가 일단 많은데, 그럼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은, 등급이라는 것은 비율로 나오기 때문에, 비율은 같아도 등급 안에 들어간 인원 숫자는 많죠. 지구과학은 많이 선택해서 1등급의 숫자도 제일 많다. 이런 과목인데,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낮다고 생각해서 들어왔지만, 오른쪽에요. 결과가 있는데, 1컷은 전통적으로 제일 낮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험이란 얘기예요. 물화생지 중에서. 특별히 가장 어려웠던 시험은 만점자가 거의 뭐 200명? 100명하고 200명 사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만점자가 굉장히 작았어요. 그래서 고득점을 받은 표점에서 어마어마하게 이득을 봤어요. 이런 성격 때문에 단순하게 두터운 중위권이 선택하는 과목이 아니고 물리나 화학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도 전략적으로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예, 고득점을 받게 되면 굉장히 자기 점수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지구과학은 전통적으로 많이 선택하고 고득점은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왜 어렵냐? 그 어려운 이유는 지구과학이 총 3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1단원은 이제 어머니 아버님께서 잘 아시는 뭐 암석이 나오는 전형적인 지구과학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고체지구 단원. 두 번째는 날씨, 기후를 다루는 대기해양 단원. 이 3단원이 문제인데 현재 고위들은 여기 특강을 많이 듣고 있죠. 우주단원인데, 우주단원은 모든 소단원의 계산 과정이 들어가요. 그리고 물리 내용입니다. 물리 내용이 섞이는 게 아니라 어떤 단원은 그냥 내용이 다 물리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단원에서 한두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운 흔히 말하는 킬러 문제가 나오는 거죠. 요 한두 문제 때문에 전체적인 페이스가 꼬이면서 보시다시피 등급이 뭐 42점, 45점 굉장히 낮아졌어요. 과거에는 지구과학을 어떻게 대비했냐면 차근차근 개념을 들은 다음에 6월 정도 지나서 딱 지금 시점쯤에서 정말 학생들이 혈안이 돼서 정말 고난이도 문제들을 찾아다니곤 했었어요. 뭔가 나를 더 고민스럽게 하고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들, 아까 문제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구성하고 그런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한 다음에 시험을 봤는데 과거형이죠. 작년 기준으로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뭐 시끄러웠죠. 매스컴에서 킬러 문제. 작년에 그런 문제들이 싹다 사라지면서 그냥 평이한 문제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등급이 비약적으로 올라갑니다. 47점까지 올라갔어요. 작년 시험 기점으로. 그리고 그 기준은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시험도 아마 그전하고 다르게 쉽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그러면 대비 방법이 바뀌어요. 그전에는 정말 고득점을 위해서 한두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물리적인 내용도 챙겨야 되고, 계산 능력도 챙겨야 되고, 그리고 내가 시간을 들여가지고 문제를 푼다고 맞으면 다행인데, 맞는다는 보장도 없죠. 나머지도 잘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다 제거되고 나고, 평이한 문제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시험의 성격이 점수를 쌓는 시험이 아니고, 누가 덜 틀리느냐, 누가 실수를 덜 하느냐의 시험으로 바뀌었어요. 50점 만점도 많이 나오고요. 1컷이 비약적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려운 시험은 아니다. 문제의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다. 이렇게 기조가 바뀌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과목이 쉬운 과목이냐? 전혀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글씨가 작아가지고 전체적인 이 소단원이 안 보이시겠지만, 이 소단원은 이제 그 유인물에서 나중에 받아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1단원, 2단원, 3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소단원의 개수가 23개예요. 많죠? 관심 있으셔가지고, 물, 화, 생, 다른 설명회를 들어보시면, 소단원이 이만큼 많진 않아요.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2단원은, 이 과목은, 양이 많다. 굉장히 방대하다. 그럼 이 자체가 또 대비하는 데 하나의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한 단원 한 단원이 그렇게 고난이도 단원은 없어요. 어렵지는 않은데 양이 많다 보니까 그럼 이제 학생들한테 어떻게 다가오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 바퀴 도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메가스터디에서 가장 유명하신 지구과학 선생님이 계시는데 인강에서 지구과학 전 단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개념만 되는데 60강이 60강. 그거 넘어서네요. 학생들이 여러 가지 시간하고 장소에 제약 때문에 인강을 된다고 칩시다. 60번을 들어야 완강을 해요. 양이 많아요. 상당히 방대하죠. 그러니까 이 과목은 아무리 내용이 쉬워진다고 해도 그 내용들을 자기 걸로 완전히 만드는데 그래도 적어도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예. 절대 적은 시간을 가지고 좋은 점수가 나오는 과목은 아니에요. 양이 많아요. 예. 이게 일단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그리고 실수도 줄여야 되죠. 그게 실수를 줄이면서 자기 걸로 완벽히 만들기 위해서는 문제를 풀이할 때 어떤 유형 정리도 필요하고, 그리고 상황에 맞게 자기 걸로 완벽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기술적이나 아니면 스킬들도 좀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양이 많다는 거. 이 자체가 일종의 장벽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시간은 조금 들어가야 됩니다. 작년에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고르게 나왔는데, 고르게 나왔어요. 그전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얘기죠. 작년에 총평을 드리자면, 작년 수능이요. 전체적으로 평이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계산 문제도 없었다. 생소한 유형의 문제도 없었다. 자, 요거를 제가 좀 강조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수업하고도 연결된 내용인데. 생소한 유형이 없다는 얘기는 지금 학생들이 이 학원, 저 학원, 학원의 모의고사를 푸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저 생소한 유형이 없다는 얘기는 기존에 공개된 평가원 문제, 교회에 공개된 모의고사 문제. 자, 여기서 말하는 모의고사는 학원 모의고사가 아니라 교육청 모의고사예요. 세 번째, 연계교재, EBS 문제. 여기를 크게 벗어난 문제가 없었어요. 바꿔 말하자면, 공개되어서 꼭 풀어야 될 문제를 푼 학생한테는 그냥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풀수 있는 거고요. 이걸 접하지 않은 학생은 당연히 어렵죠. 예. 이 시험이 쉬워졌다고 해도 시험은 시험이기 때문에 기존에 착실하게 풀어야 될 문제를 푼 학생들한테는 쉽지만 이걸 보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쉽지가 않다. 봤다고 치고, 그럼 착실하게 이세 가지 어떤 자료들을 풀었던 학생들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 문제가 50점 만점에 가까운 시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에는 하나만 틀려도 굉장히 등급에서 손해를 본다.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시험으로 바뀌었고, 두 번째, 그리고 한 문제 한 문제 좀 빨리빨리 풀어야 돼요. 아무리 쉬워졌다고 해도 한 문제나 두 문제는 좀 까다로워요. 예, 그 한두 문제를 위해서 빠르게 초반에 스페이스를 푼 다음에 결국에 대비는 실수하지 않으면서 많은 양의 방대한 내용을 자기 걸로 만든 친구들이 유리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풀어야 될 문제들은 꼭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어려운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메가스터디에서 학생들이 저에 대해서 좋게 남겨준 평가로 소개를 시켜드렸고, 학생들이 뭐 자료가 좋다, 아니면 자세하게 설명해준다, 좀 좋은 내용들을 남겨줬어요. 그 다음 장에는 보통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마다 피드백 문자를 넣으시죠. 자기가 지도한 학생들한테 좋은 문자가 왔을 때. 저는 어떤 걸 넣냐면, 그냥 단시간 만난 친구들이 아니고, 저하고 고1 때부터 만나가지고 쭉 갔던 친구들 또는 재수생으로서 이제 내과에서 만난 친구들 중에서 만점 받은 학생들만 넣었는데, 첫 번째 학생이 좀 기억에 남는데, 이 친구가 작년에 문자를 보냈어요. 수능날 보냈어요, 수능날. 너무 기뻐가지고 보니까 흥분해가지고. 저는 다음날 아침에 봤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적었네요. 만점이 나왔대요. 그런데 저를 만나기 전에 5등급이었대요. 1등급이 아니라 만점 찍, 당연히 1등급이죠. 만점 받고 나갔어요. 밑에 두 친구는 저하고 내신 수업 때부터 만난 친구인데, 뭐, 두 번째 친구, 뭐 무난하게 만점 받았고요. 뭐 고맙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세 번째 친구, 이 친구도 처음 접했는데 좋게 접해서 좋은 학교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두 친구, 세 친구는 이 현역, 대치동 이제 고등학생들이고. 첫 번째 친구가 왜 인상이 났냐면, 이게 극단적으로 바뀐 지구과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첫 번째 학생한테 미안한데 5등급 학생이 만점을 받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면 아니 이 친구 때문이 아니고 지구과학의 만점은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그 한두 문제가 물리 내용이 완전히 들어간 물리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기조가 바뀌었죠. 더 이상 이제 물리 수학 문제를 제거하고 지구과학 문제 중에서 평가원이나 EBS나 아니면 교육청 모의고사를 그냥 변형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를 충실하게 푼 학생이 얼마든지 만점을 도전할 수 있는 시험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요는 결국에 공개되어 있는 그런 기출문제들을 착실하게 푼 학생이 좋은 점수를 받는데, 그럼 그게 언제 풀 것이냐? 그거에 대한 문제가 남는 거죠. 고3 때 가서 열심히 풀 것이냐? 아니면 조금 당겨서 지금 풀 것이냐? 그게 궁극적으로 이 수업의 목표이기도 한데요. 1년 과정의 고3 또는 재수생의 커리를 조금 말씀 간단하게만 드릴게요. 보통 이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시즌을 4개로 나누세요. 3월 시험까지, 6월 시험까지, 9월 시험까지, 본 수능까지. 학생들하고는 제가 지금 3단계를 지나고 있고요. 지금은 어떤 단계냐면 개념은 끝났어요. 기출도 다 풀었어요. 수능 완성, 수능강도 다 풀었어요. 그럼 지금 단계는 이미 알고 있는 개념들을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수많은 모든 유형들을 싹다 정리하는 수업을 저는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학생들하고, 예를 들면 오늘은 8월 1일이고요. 오늘은 뭐 수업했냐면, 좀 킬러 내용인데, 어떤 킬러 부분에 대한 모든 개념들, 모든 유형들, 지금까지 나왔던 평가원, 모의고사, 교육청, EBS, 유형이 조금 비슷하거나 다른 것도 싹다 모아가지고 한번 다 정리하는 수업입니다. 지금 정리 수업 진행하고 있고, 마지막, 9월 끝난 다음에 이 학생들하고 같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다지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본론입니다. 그러면 이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게 좋냐를 말씀드릴게요. 자, 위에는 일반적인 과정으로서의 고3의 탐구 과목 대비 커리라고 볼수 있겠네요. 보통은 학생들이 고2 때 내신을 치른 다음에 겨울방학 시작을 하죠. 해 바뀌어서. 요때쯤 이제 탐구 과목을 듣기 시작을 해요. 이미 한번 들었어도, 내신 때 한번 들었어도 기억이 많이 휘발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합니다. 요게 보통 한 12주 정도가 지나가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기출문제를 보통 과제로 내실 거예요. 열심히 기출을 풉니다. 3월 시험을 치러요. 근데 이때쯤 기출을 아직 못푼 학생들이 있어요. 다못푼 학생들이. 기출 문제가 어느 정도 두껍거든요. 꽤 두껍거든요. 다못푼 학생들이 있어요. 6월 시험이 옵니다. 학생한테 물어봐요. 기출 풀었니? 아직도 안푼 학생들이 있어요. 넘어가요. 현재 이쯤이죠. 6월하고 9월 사이. 기출 다 풀었니? 기출 아직 못푼 학생들도 있어요. 9월 넘어가요. 이때쯤 이제 기출을 거의 풀어요.
현실적으로 현역 고3들이 대부분 이런 커리를 타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게을러서가 전혀 아니고요. 기출의 중요성, 꼭 풀어야 되는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국영수 때문에. 주요 과목 때문에 시간을 여기에 쏟지 못하는 게 아니라 조금 밀리는 거죠. 이제 탐구 과목은 약간 좀 단시간에 정리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뒤로 밀어놔요. 여름방학 기점으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문제를 풀어요. 이 정도 공부해서 열심히 풀었다고 치고요. 근데 앞서 얘기할 때 양이 많기 때문에 한번 돌아서는 자기 있게 완벽하게 되지 않고 두 번, 세번 반복할수록 잘게 되게 좋거든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끝에 가서 정리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낳냐면 이게 자기가 원하는 성적이고 X가 3월부터 수능까지 본 수업이라고, 아, 저기, 시간이 지난다고 하면 학생들은 되게 이런 식의 우상향을 원해요. 내가 3월에는 조금 못 풀었지만 국영수 때문에 4월에 풀고, 4월에 못 풀면 6월에 풀고, 6월에 못 풀면 여름에 풀고, 여름에 못 풀면 추석 그때쯤에 바짝 풀어가지고 성적을 올려야지. 하지만 현실은 보통 어떤 모습이냐면 처음에 자기가 만족하지 않은 등급을 획득한 채로 거의 1년을 그대로 갑니다. 보통 이렇게 가요. 이게 현실적인 현역 고3들의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아닌 경우도 있죠. 아닌 경우도. 고위 과정에서 탐구 과목들에 대한 기출을 내신 대비로서 풀긴 하지만 비교적 충실하게 푼 학생들은 이미 시작 시점부터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좋은 성적을 받지만 뒤늦게 시작했다거나 아니면 겨울 방학부터 시작을 하면은 아무래도 주요 과목 때문에 조금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작년에 원장님하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여러 가지 입지제도가 있는데 만약에 내신은 신경을 안 쓰는데 정시에 올인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그 친구들은 지금 시점에 약간 수능을 대비하는 약간 좀 부담이 적을 테니까 6개월 정도 당겨보자. 6개월 당깁니다. 그래서 작년에 2반에 처음 출발을 했어요. 6개월이라는 시간이, 반년 정도의 시간이 그렇게 미리 당기는 건 아니지만 탐구에서는 굉장히 큰 앞선 시간의 당김이에요. 이 친구들은 8월 달에 저하고 만나가지고 조기 수능 대비반을 시작을 하면 일단 11회의 과정 동안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풀고 가는 걸 목표로 합니다. 기출 문제를. 그래서 겨울방학 시작할 때쯤에 기출은 이미 끝나 있는 상태예요. 만약에 이 시간 동안 기출이 조금 미진하고 개념이 미진하면은 겨울방학 동안에 한번더 봐도 돼요. 그래도 다른 친구들, 이때 시작하는 친구들보다 무조건 유리해요. 얘네들은 처음 접하는 친구들이고, 여기는 벌써 N회, 두번 반복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반복 정도에 따라서 그거를 얼마 이제 단축시킬 수가 있죠. 그럼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3월 달에 시작부터 좋은 등급이 나와요. 3월 모의고사가 그렇게 중요한 시험은 아닌데, 1년의 어떤 기분, 자세, 아니면 학생들의 어떤 태도, 뭐, 어떤, 뭐, 자신감?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3월이거든요? 그러면 조기 수능 대비반의 목표는 이렇게 가는 거죠. 3월부터 그냥 좋은 등급 받자. 실제로 그래요. 수능에서 좋은 등급 받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시작 3월부터 거의 좋은 등급이었어요. 그게 1년 동안 가는 거거든요. 목표가 여기서부터 쭉 가는 겁니다. 3월부터. 남들보다 기출 푸는 타이밍을 조금 당기면 얼마든지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은 수능에 올인하는 친구들을 많은 대상으로 작년에 수업을 개설을 했는데 아쉬워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 나는 내신 좀 봐야 될것 같다. 아직 모르겠다. 수능으로 완전히 갈지, 아니다. 남은 2학기 동안 내신도 관리해야 될지. 약간 좀 긴가민가 한다. 그럼 그런 친구들까지 같이 가기 위해서 수능도 대비하고 내신까지 같이 갈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어떻게 수업을 구성했냐면 마지막으로 진도 안내드리고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수업은 11회 과정 동안에 수요일 날 만나게 되는데 8월 21일 개강인데요. 순차적으로 단원이 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 뒤섞었습니다. 첫날 2단원을 나가요.
두 번째 2단원 나가요. 3단원 나가요. 3단원 나가요. 3단원 나가요. 그리고 중간고사 때 3주 휴강합니다. 자, 순서가요. 이게 2학기 중간고사 순서예요. 나가는 커리 자체가, 나가는 순서 자체가 내신을 대비하는 2학기 중간고사 진도까지 그대로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에, 이 수업의 과제가 평가원 문제나 EBS의 변형제로이기 때문에 몇몇 학교들은 문제 자체가 그대로 내신 대비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내신 대비도 하고 수능도 푸는 거죠. 물론 제가 설명하는 어떤 포인트는 약간 수능 쪽에 맞춰져 있기는 한데, 내신으로서 대비하기 얼마든지 어려움이 없잖아 있고요. 중간고사 치러요. 치른 다음에 3단원, 2단원, 2단원, 1단원 나갔는데, 요 앞부분까지, 여기가 또 2학기 기말고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신을 대비하는 학생들이 뒤에 몰려가지고 기말고사 내용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이미 앞에서 2학기 중간 기말에 대한 내용들을 쭉 훑고 있기 때문에 내신을 대비하는 학생들한테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강하는 시점이요. 기말고사보다 상당히 앞서서 종강을 해요. 그래서 요걸 다 끝난 다음에 얼마든지 넉넉하게 기말고사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도 확보를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회 과정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주가 더 추가가 되다 보니까 마지막 주 수업을 뭐 아쉽지만 못 듣는 친구들도 있고 기말고사 대비가 좀 어려웠는데 조금 당겨서 11회로 압축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조금 미리 당겨가지고 기말고사 대비할 시간도 확보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다갈수 있다. 수능 올인도 가능하고 내신까지 챙긴 학생도 가능하고 둘다 가능하다. 수업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교재는 제가 만든 수능 교재를 하고요. 기출문제도 각기 실어 있고요. 학생들한테 배부되는 교재는 매주 풀어야 될 과제장이 나갈 거고요. 과제 검사를 잘 할게요. 잘 해서 지금 학생들이 자, 2단원의 목표는 어쨌든 수능까지 쭉 가게 되는 목표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10일의 종강 전에 완벽하게 기출문제를 푼다를 전제로 그 부분에 조금 제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수업을 할 거고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지구과학을 수능으로서 선택하고 그리고 수능에서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정말 고득점을 원한다. 미리 공부해서 기출 먼저 당겨서 다 보고 수능에서 정말 고득점을 원하는 학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 한번 믿고 한번 보내주세요. 그러면 고3이 시작하기 전에 적어도 이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이 비교적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앞서갈 수 있다라는 무언가 성취감을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수업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조금 내용이 좀 길었어요. 예,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궁금하신 사항들은 학원을 통해서 또 문의해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